안녕하세요. 상을모입니다. 오늘은 다슬기 무침 해보겠습니다. 이게 다슬기 알인데요. 만원치 사가 깔면 요 종이컵 한 컵밖에 안 나옵니다. 지난번에 까서 냉동시켜놨던 거라서요. 이렇게 냉동시켜놨던 거는 해동시킨 다음에 그냥 드시긴 그러니까 좀 뜨거운 물에 한번 이렇게 팔팔 끓는 물입니다. 이렇게 한번 헹궈서 무침을 하겠습니다. 돌려서 한 번 더. 이렇게 헹궈서 준비하겠습니다. 양념을 먼저 준비해 보겠습니다. 다진 마늘 반 스푼 하고요. 자, 여기 진간장 하나 넣고요. 자, 설탕을 이렇게 하나 반을 넣겠습니다. 하나 반. 식초입니다. 식초 하나 두 스푼 넣겠습니다. 고추장을 두 스푼 넣을게요. 여기다가 더 빨갛게 하시려면 고춧가루를 한 스푼 쓰셔도 됩니다. 이거 작은 대파입니다. 넣고요. 풋고추나 이런 매운 고추 있으면 두 개만 좀 잘게 썰어주겠습니다. 다슬기 무침은 약간 수저로 퍼먹는 그런 느낌으로 만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료는 좀 잘게 썰어주면 됩니다. 양파는 이렇게 4분의 1개만 쓰겠습니다. 양파 많이 넣으면 더 삽살한 맛이 날 것 같아서 조금만 넣었습니다. 오이 한 개가 큰 것 같아서 한 반만 쓰면 좋겠는데요. 이렇게 오이가 작을 경우에는 한 개 다 쓰셔도 돼요. 저는 오이가 너무 커서 반만 쓰겠습니다. 이거는 바로 무쳐서 드시는 게 좋아요. 오이에도 물이 생기거든요. 이렇게 무치면 많이 달진 않거든요. 근데 새콤달콤하게 좀 단맛이 조금 더 가미된 그걸 원하시면 여기다가요. 올리고당 이런 거 한 스푼 더 쓰셔도 됩니다. 저는 이렇게 단맛을 조금만 더 넣겠습니다. 반 스푼 여기다가 다슬기를 넣고요. 참기름을 전 한 스푼 쓰겠습니다. 색깔이 조금 더 빨개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고춧가루를 좀 더 넣겠습니다. 다 됐습니다. 다슬기 무침입니다. 경상도 말로 고디 무침, 꼴부리 무침, 올갱이 무침.